시작됩니다. 아, 아까운 백커트 미스가 나오네요. 네. 네, 아프리카 방송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더 열심히 많이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이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체력을 요구하고요. 네. 쉬는 시간도 좀 짧아서 네. 운동도 많이 됩니다. 어, 김영희 선수 지금 대각 드라이브 강하게 들어왔죠. 네, 방송 자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컨텐츠로 많이 시청해주세요. 어, 대각 잡는 거 좋았어요. 아쉬운 수비 미스. 어, 사실 동인 경기에는 물 마시고 이런 게 조금 허용이 되는데요. 국제 경기에서는 어, 인터벌 시간 아니면 인터벌 시간 아니면 물 먹는 게 허용이 안 됩니다. 좀 떴는데요. 마지막으로 아 지금 아쉬운 미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5대1로 화랑팀이 앞서갑니다. 네, 이 위치는 화성입니다. 화성. 최수환 선수가 드롭 없이 스매싱 위주로 때리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묵묵히 스매싱을 때려주죠. 와. 어, 좋아요. 아이고. 계속 때려야 됩니다. 계속 때려야 돼요. 네. 드롭은 스매싱 10개 중에 드롭 하나. 2대5로 지금 다시 바짝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좀 밀려가지고 백클리어를 쳐야 되는데 아쉬운 상황입니다. 좀 뜨게 되면서 백 잡히는 순간 좀 뭔가 읽히는 느낌이 있죠. 아쉬운 수비. 좀 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때려야죠? 때려야 됩니다.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 그렇죠. 드롭 안 좋아요. 그렇죠. 계속 때려줘야 돼요. 아이고. 좀 엉켰어요, 지금. 엉키게 되면서. 네. 최선 선수가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엉켰습니다. 지금 김영준 선수가 뒤로 로테이션 돌면서. 네. 앞으로 들어가줬어야 되는데 아쉬운 모습이네요. 4대6으로 네, 정상욱 김영희 선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 선수 후위에서 미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너무 강하게 때리지 않더라도 좀 코스 보고 안전하게 때려야 됩니다. 안전하게. 오, 김종국 스매싱 나왔어요. 김종국 스매싱. 잡이 없네요. 네. 진짜 그냥. 땅에 박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자비 스매시. 아,
6대 6 동점 됐죠. 다시 또 연타 됐죠. 세지 않더라도 계속 꾸준히 눌렸어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상욱 선수의 지금 스매싱 자세가 네. 이뻐요. 네. 선수 같아요.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선수 같아요. 이쁘네요. 네. 네. 선수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나와서 아유. 김현수 수비가 노련합니다. 네. 네. 7대 6으로 지금 1점 차. 잠깐만 점수가 7대 7. 아 7대 7. 네. 점수 딜레이가 좀 있어서요. 네. 아 실제로 봤는데도 이쁘다고. 저런 거 걸리면 사실 점수 딸 게 없어요. 네. 저런 거 안전하게 때려서 어렵게 떨려요. 네. 어렵겠다고 쉽게 주는 헬스 너무 많이 하고 오셨나? 헬스 많이 하고 오면 잘 안 맞거든요, 공. 그래도 헬스 저는 김현희 선수의 주특기거든요. 네. 진짜 그러니에서 한 박자 또 빠르면서. 네. 손목도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네. 머리도 좋아요. 서울대요, 서울대. 그렇죠, 서울대요, 서울대. 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제 좀 네. 몸이 풀리신 거죠? 네, 몸이 좀 풀렸어요 지금. 네. 여기서 정말 이 조는 다 비등비등합니다 정말. 네. 재밌어요. 네.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김종국 스매싱, 김종국 스매싱. 걸렸습니다. 네. 지금 9대 9 접전입니다. 동점인가요? 네. 김종국 선수의 아니 김영희 선수요? 네. 아 이름을 김종국 선수. 네. 김영희 선수의 아 드라이브 좋았어요 지금 김영희 선수. 네. 사실 전이하는 사람들이 네. 저렇게 드라이브가 좋고 수비가 좋아요. 네. 스매싱이 조금 약한 대신 네. 네, 저렇게 전이랑 드라이브가 좋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강점을 찾게 되는 걸까요? 최수환 선수 같은 경우는 점프 스매싱은 안 하지만 이제 발바꿈 때리지만 연타성이 네. 뭐요 지금 계속 만들지 실수 없이 김현수 선수는 지금 약간 스트로크 하는 느낌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어. 어, 랠리 좋아요 지금. 어, 자 아웃됩니다. 아웃 네. 엄청납니다. 아 운동하고 싶다. 운동하고 싶다. 운동하고 싶어. 배드민턴 마렵네요. 네. 지금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네. 아 운동 너무 하고 싶네요. 노페이님 네, 잼센터로 오십시오. 네, 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속이는 플레이. 와. 이게 페인트거든요. 지금 노는 척 하면서 딱 튕겼거든요. 네. 최 선수도 저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저 정도는. 아, 할 수 있어요? 네. 나왔네요. 좀 알려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한 척은 할 수 있죠. 네. 네. 저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원리도 몰라요, 저는.
나왔습니다. 또 최수원 선수의 묵묵한 스매싱. 네, 묵묵히 스매싱만 때리는 대역성 게임. 조금 나갔어요. 아쉽습니다. 지금 빅경 지금 박빙이에요. 박빙. 지금 정상호 김영희 선수는 여기서 지면 떨어집니다. 네. 청주대학교님 말 좀 이쁘게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재밌으시네. 재밌으셔. 네. 아, 인터벌 갖고 있고요. 지금 좀 에어컨 켜져 있죠 밑에? 아, 밑에요 밑에. 네 밑에 켜져 있습니다. 상당히 이상한 거 많이 흘리네요. 두 개 다 켜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예선 3조 마지막 경기죠. 그렇죠? 예선 4조 조 이벤트 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어떤 몇 경기로 하실 건가요? 아, 뭐가 좋을까요? 4조 3경기? 고성환 선수와 황지환 선수의 황지환 선수 네. 그리고 권영범 선수와 원은호 선수의 승자와 네. 그 다음 점수를 알려주는 아니야 맞히시는 네.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서 네 티셔츠 이번에 검정색 신상 티셔츠가 또 있거든요. 네, 그걸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4 지금 박빙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 백스매싱 15-14 여기서 경기가 김영인 선수와 정상호 선수가 여기서 게임을 이기면 모릅니다. 어디가 올라갈지. 네. 아, 걸렸네요. 점수 차이, 많은 점수 차이로 이겨야지 정상호, 김영인 선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우승 상품은 100만원 상당의 상품과 현금 100만원이 상금으로 주어집니다. 1등이 상금 100만원, 상품 100만원입니다. 17-14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대로 가면 김영인 정상우 팀이 네. 네. 올라갈 수 있죠. 이대로 가면 네. 네. 또 득실로 가야 되는데 네, 득실로 가면 지금 상태에서는 3점 네. 3점 차로 이기면 네. 3점 차로 이기면 정상호 김영인 팀이 올라갑니다. 3점 차로 네. 정말 2조는 정말 힘든 경기 하는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지금 최선 선수의 미스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지금 김영인 선수 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좋아요.
흐름을 끊는 네. 포인트입니다. 흐름을 끊는 포인트. 저희 득실이 네. 득실이 똑같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승자승인가요? 득실이 똑같아지면 네. 물리면 물리면 나이로 네, 올라가야 합니다. 네. 승자승은 없는 거죠? 승자승은 없습니다. 세 팀이 물렸을 때는 승자승은 없습니다. 네. 지금 흐름이 지금 정상훈 김영인 팀의 흐름이거든요. 아, 16-20. 네. 아직 충분히 따라갈 수 있죠. 그쵸. 아직까지는 이 경기 결과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네.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네. 지금 한 점 한 점이 지금 아쉬운 순간인데요. 집중해야 됩니다. 갈갈보 안 합니다. 갈갈보 아니에요. 나이 순으로 가요, 보통, 동호인 대회. 현역 선수는 최강조에는, 네, 상당히 중간입니다. 정말, 코스 예술이 코스 좋았어요. 코스 네. 좋았고요. 서로 아쉽습니다. 네. 침착하게 저 네. 사이드 코스를 밀어넣는 모습. 지금 한 점 한 점이 서로에게 지금 네. 중요한 타이밍이라서 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지금 2점 차로 붙었어요. 네. 네. 여기서 동률 네. 여기서 동률이 되면 네. 만약에 3점을 앞섰어요. 네. 그럼 이제 동률 아닌가요? 네, 동률이죠. 그 나이로 이렇게 김영인 네, 나이로 올라갑니다. JK 슈즈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JK 슈즈 님. 저희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또 따라갔어요. JK 슈즈님 저희 그 라이더 같이 예, 같이 해주시는 점주님이시거든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생각 좀 해주세요. 같이 연구도 네, 들어왔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스매싱 커트. 스매싱 좋고 자, 스매싱 때려야 돼요. 드롭 놓으면 안 돼요. 지금 한 점 한 점이 아쉬운 순간에 스매싱 때려야 돼요. 지금 많이 체력이 빠진 것 같아요. 스매싱이 처음보다 정상욱 선수 지금 꾸준히 때리십니다. 오 드롭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 김영희 선수 앞에서 지금 할 게 없어요. 나왔다. 공중 스매싱. 공중 스매싱. 급 봤다. 때려야 돼요. 두 팀 다. 두 팀 다 많이 지쳤을 것 같거든요. 네. 지친 게 보입니다. 네. 때려야 돼요. 그렇죠. 와. 머신 랠리다. 머신 랠리.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침착하게 컨트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안전하게 플레이하죠.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아, 제 옆에 분이요? 네, 지금 배드민턴 꿈나무이자 네. 잼TV를 운영을 도와주고 있는 챔피자이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왜? 야, 왜? 이런 거 이렇게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팀워크 같은 거예요. 네.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동호인대회도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예선전 치르고 본선 네.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힘들긴 한데 네, 저는 하루에 네. 뭐 이틀 해가지고 한 경기 네. 한 대회 나가서 15경기 뛴 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몸이 아잖아요. 파프라도도 그렇고요. 네. 잠수치도 그렇고요. 몸 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막 어깨 나가고 허리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날씨비 지금 좋아요. 지금 힘이 서로 많이 빠져서 수비가 지금 서로 잘 되고 있어요. 네. 아, 날카로운 리턴 좋았습니다. 전이에서 집착하게 정말 잘 때려주네. 네, 김영준 팀이 여기서 22점만 따면 22점 아니다. 23점 따면 네, 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네. 첫 경기를 이겼는데도 지금 뒤쳐져서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직 모르죠. 네. 여기서 김영인 정상욱 팀이 네. 이제 이기 한 점도 안 주고 이긴다. 네. 이러 올라가는 것 같죠. 그렇죠. 여기서 한 점도 안 주면은 김영인 팀이 올라갑니다. 몰라요 이거 경기 모릅니다. 진짜 네. 이 죽음의 주다. 아 걸렸어요. 이거 몰라요. 와, 이거 몰라요. 진짜 큰일났다. 진짜 맥시다. 재밌다. 나는 이 경기 모릅니다. 나, 이 경기 몰라요. 나도 몰라.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계속 김영준 선수 스매싱.